새봄 비가 내리는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만든 찬양 두곡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첫곡 예수 예수란 노래. 슬픈 마음 있는 자, 몸과 영혼 병든 자, 누구든지 부르시오. 예수 이름 부르시오. 그 이름을 믿는 자, 그 이름을 부르는 자,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도록. 예수, 예수,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네. 예수, 예수,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네. 예수 그리스도.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. 그 이름을 믿는 자, 그 이름을 외치는 자,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. 예수, 예수,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네. 예수, 예수,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네. 예수 그리스도.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.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. 예수, 예수,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리. 예수, 예수,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, 나 외쳐 부르네.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는 전혀 다른,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법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,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,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 나옵니다. 우리 한국 내에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의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란해하고 있는, 정말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했고,
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이 사라진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.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, 이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. 샬롬, 감사합니다.